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지능 SEC 이너와이어리스 HMM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지능 SEC입니다. 유럽연합은 조만간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제조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유럽연합 내 공장을 운영하면서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능 SEC의 유럽 내 공장 운영은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전체 매출이 100%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기차 업황 변화에 따른 승수 효과가 높은 업체인데요. 내년부터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재성장세로 진입하고 글로벌 탄소 배출 순제로 정책들로 ESS 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합니다. 헝가리 공장뿐 아니라 국내 중국 공장까지 가동률이 상승하고 하면서 지능 SEC는 중장기적 성장 사이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구간 2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21선 근방까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이 94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매출 규모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2.4%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78억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5G 스몰셀에 앞서서 각국의 보안 투자 일환으로 4G 스몰셀 수요가 상승하고 있고요. 일본 4G 스몰셀 계약이 현구간 진행 중에 있고 인도 쪽은 시점 차이를 두고 내년 중에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스몰셀 실적 추정은요. 국내를 비롯해서 일본 물량 그리고 인도 쪽 물량까지 다 반영한다면 스몰셀 매출이 한 73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329%나 증가한 매출액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향후 성장성이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으로 순차적으로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탑라인 증가와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큰 폭의 성장 사이클로 진입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HMM입니다. 4분기 연결 매출이 2조 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구간이고요. 영업이익은 4,090억 정도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올해 4분기 이루어질 것 같고요. 미주 노선 운임 강세가 유럽 등 기타 노선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의 상승 탄력과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 전 세계 개선 비율이 3.7%로 제한된 수준이라서 물동량 강세와 컨테이너 박스 부족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 4월까지는 현 시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고정계약 단가 역시 상승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이익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MSCI 신흥국 지수에 대만, 한국 비중이 높아지면서 오는 30일 HMM의 신규 편입 발표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